15번 보세요. 당시 fx는 x 곱하기 x-2로 나누어 떨어지고,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나누어 떨어지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가? 그렇지, 나머지가 0이다 라는 얘기죠.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까지만 해서 항등식을 세우면 fx라는 것은 어떻게 돼? x 곱하기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 몫은 qx고 나머지는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쓸 게 없는 거죠. 그 다음 또 fx를 fx를 x-1 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얼마? q'x 플러스 나머지는 얼마? x-2. 그 다음 또 fx를 이번에는 어떻게? fx를 x 곱하기 x-1 x-2로 나누었을 때 q2'x 플러스 나머지는 얼마?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여기에 나머지를 뭐라고 설정하자? 그렇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설정해 놓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거, f 얼마일 때의 값이 얼마야? 그렇지, f가 0일 때의 값, x가 0일 때의 값. 그렇지, f0의 값이 얼마예요? 0. 0이죠. 또 f 얼마일 때? 2일 때의 값도 0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f 얼마일 때의 값? 1일 때의 값. f1일 때의 값은 얼마예요? f1일 때의 값은 마이너스 1 나오고, f2일 때의 값은 얼마예요? 0. f2일 때의 값은 0. 이거 f2일 값은 똑같이 0 나오니까 쓸 겁니다. 이렇게. 주원아 됐어? 그럼 봐봐요. 넓게 여기다가 이 시계에다가 넣어야 될 건덕지기가 3개가 나왔는데, 맞아요? 이 3개를 넣어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as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미정계수를 구하기 위해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해야 돼? q2'x 때는 날아가야 되겠지. 그럼 얘를 0으로 만들어야 되려면 무슨 값이 필요해? x가 얼마일 때? 1. x가 1일 때, x가 0일 때, x가 2일 때의 값이 필요한데 이거 다 있지. 넣으면 ABC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나올까 안 나올까? 주원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항등식을 차근차근 세워봐요.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뽑아보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됐어요? 그렇게 해서 185번은 합니다. 185번. 주원이 왜? 저도 써주세요. 잠깐만요.